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아티산 인더스트리에서 협찬 리뷰를 제공해 주신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돌아온 유료 광고가 포함된 리뷰가 되겠죠. 얼마 전에 아티산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를 시작했죠. 예약 주문을 받았다가 이제 판매를 시작한 그 제품입니다. 바로 에로암즈의 APC-9K 모델입니다. SMG 모델이죠. SMG 모델이고, 제가 이 박스, 제품을 받은 거는 이제 한 일주일 안된것 같아요.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받았고, 오늘 언박싱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개봉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개봉은 해봤지만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박스에 대해서 한번 봐오도록 할게요. 박스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 뭐 마크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단지 이제 KC 인증받은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만 19세 이상이나 스티커가 붙어 있고, 특이한 점은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당연히 이제 중재 회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붙어 있겠지만, 여기에 탄속에 대한 이제 표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고, 요거를 보면은 0.7, 0.7, 0.69, 예, 테스트를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제가 의아해 하는 거는 요 스티커가, 실제로 우리나라 법에는 안 맞죠? 예, 그래서 0.7줄, 0.7줄, 0.69줄. 제가 이거 많이 본게 어디냐면은 바로, 중국에서 뭐, RS라든지, 제가 RS에서 많이 봤어요. RS 제품을 일본에 수출할 때이 스티커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좀 RS 냄새가 납니다. 예. 뭐,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박스는 뭐 아무 박스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표시도 안 나와 있고요. 표시도 안나 있고, 박스를 개봉을 하면은, 요런 식으로, 제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이 포함이 되어 있고, 노란색 종이로 된 설명서 한 장과 제품들이 있죠. 제품들이 있는데 특이한 점이 있죠. 바로 T2입니다. T2가 포함될 자리에 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일단 국내법상 우리가 이거 박스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렇게 놓을게요. 국내법상 이 광학류는 수입이 안 되죠. 그래서 아티산 쪽 관계자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오해들이 많다라고 해요. 아티산에서 이 T2를 같이 수입을 했는데 요거를 빼서 따로 판매를 하고 총 따로 판매를 한다. 그래서 이중으로 이익을 취한다라는 이런 소문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티산 쪽 관계하셨던 수입 관계자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소텍 T2를 제외하고 이 본체만 수입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텍 T2, 이건 소텍 거 아니에요. 이건 제 겁니다. 이거는 에이스 원암즈 T2인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해외에 직구를 하려고 해도 아마 이것 때문에 직구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를 빼고 준다고 해가지고 그쪽 해외 업체들이 금액을 까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 점은 아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이, 소텍 T2를 제공하는 거는 제가 이제 구글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 제품이 출시를 하고 초도 물량에 한해서만 뭐 T2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글들이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후에 구입하는 뭐 직구를 한다든지 뭐 우리나라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광학 규정이 풀려가지고 뭐 수입을 했을 때는 아마 T2가 안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점 참고를 하시고 요거는 제 거라는 말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또 차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너바렐과 호복고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티산에서 추가적으로 GNG사에 이너바렐과 호복고무를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교체를 하는 거를 권장을 한다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 공을 왜 제공하게 되었느냐? 실제적으로 이 순정 상태에서 집탄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옵션 호복고무와 이너바렐을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제 생각이지만 T2를 안 들어가니까 요거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튜닝을 이너바렐이나 호복고무 튜닝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박스를 한번 열어봐야 되겠죠? 박스는 다 열어봤는데 실제로 내용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제품 바로 그 저기 본체가 하나 있습니다. 본체가 하나 있고 그리고 탄창이 세 개가 들어가 있죠. 특이하게 탄창이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65발, 80발, 110발 이런 식으로 해서 탄창이 세 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고 박스를 열어보면은 이건 아마 총이 쌓여져 있던 비닐봉지고요. 기본적으로 바로 꽂을 때 하나와 요거는 비비로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앞에 갖다 꽂고 비비탄을 넣고 이렇게 쭉 누르면은 탄이 들어가는 비비로드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요게 요 바닥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잃어버리시지 마시고 체크를 한번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의 목적은 박스와 이런 게 아닌 이 본체니까 본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스를 치웠고요. 일단 요렇게 세 가지 도품을 놓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이는 요 설명서들이 있습니다. 이 설명서가 기본적으로 되는 설명서고 영문 설명서입니다. 영문 설명서고 뭐 분해 조립이나 이렇게 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적혀 있어요. 적혀 있고 기본적으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구매를 하셨으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옆에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제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탄창은 요렇게 세 가지 제품을 제공을 한다라고 했죠. 바로 65발짜리 탄창과 쇼탄창이 되겠죠. 그리고 바로 여기 보이는 80발짜리 중간 탄창, 그리고 110발짜리 롱 탄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탄창을 삽입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작은 쇼탄창을 장착을 하면은 이런 식의 될것 같고요. 그리고 미드캡 탄창을 장착을 하면은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롱 탄창을 장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될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롱 탄창보다는 중간 사이즈 탄창이 적절히 밸런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쇼탄창을 꼽으면은 조금 짧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을 한다면은 이 미드캡 탄창을 선택을 할것 같아요. 예. 그래서 탄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제품에 탄창이 이런 식으로 세 개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지만 사용자에 따라서 뭐 쇼탄창을 선호하는 분이 있고 롱탄창을 선호하는 분이 있고 저처럼 이렇게 중간 탄창을 선호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탄창을 추가로 구매를 할 때는 이렇게 세개 세트로 파는 게 아니고 이 탄창별로 다섯 개씩 묶어서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탄창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맞는 탄창을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창의 재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탄창은 전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하단 부분의 범퍼는 고무로 되어 있어요. 고무로 되어 있고 이 고무는 이렇게 손으로 빼면은 다 풀리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풀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탄창 범퍼는 이세 개가 모두 호환이 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탄창은 상당히 가볍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기 SMG 계열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탄창을 작게 해서 가볍게 하는 게 아무래도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탄창의 모습을 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탄창은 전부 여기서 보이는 이렇게 노말 탄창입니다. 연사 탄창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말 탄창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탄창 그리고 전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각인은 여기서 스톡을 좀 빼겠습니다. 각인이 되어 있는 거는 여기 보이는 여기에 있는 APC 국회 각인과 여기에 여기 보이는 요런 스위스 마크 이거 십자 그러니까 적십자 마크예요 뭐예요 이거 예, 아무튼 스위스 마크 이런 것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볼트 캐리어 쪽에 있는 이런 각인들은 여기 답니다. 이거 외에는 딱히 각인은 없습니다. 이 제품은 하부 바디는 폴리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하부, 여기 하부. 그리고 상부는 금속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무거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MP5, MP7, 뭐 흔히 얘기하는 뭐 SMG류 중에서 에보 시리즈 같은 것들이 또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무겁습니다. 제조사에서 공식적으로 이거 그 얘기하는 무게 스펙은 거의 3kg에 가까운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한 2.8kg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무겁고 크기는 뭐 MP5랑 비슷한 것 같아요. MP5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루이 MP5 PDW-K와 비교를 해보면은, 요렇게 해보면은 이 뒤에 가려지죠. 반대쪽으로 요렇게 해봐도 이렇게 가려지고요. 크기는, 사이즈는 제가 봤을 때 MP5와 흡사 거의 비슷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스톡을 폈을 때 길이도 얼추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고요. 그래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무게는 마루이 MP5는 올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상당히 가볍죠. 가볍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얘는 이제 메탈 재질이기 때문에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의 제품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P5의 크기와 비슷하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는 이렇게 접이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재어져 있고 요런 식으로 올려서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하는 방식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상하 좌우 영점 조절이 가능하게끔, 사이트 영점 조절이 가능하게끔 작동 방식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사이트는 뭐 특별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셀렉터 단발, 그러니까 안전, 여기 보이죠? 안전, 단발, 연발. 이 셀렉터가 좌우에 다 존재를 합니다. 좌우에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요런 식으로 좌우에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탄창 릴리즈 버튼입니다. 요쪽에 탄창 릴리즈 버튼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눌러서 탄창을 빼죠. 마찬가지로 요쪽에도 탄창 릴리즈 버튼이 여기 조그만 버튼이죠. 이쪽이랑은 조금 다른데 조그만 버튼이지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눌러서 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전바라고 하죠. 보통 이쪽에서 뒤쪽에서 당기는 장전바인데 MP5는 이 보통 옆에 있습니다. 옆에. 요 옆에 요런 식으로 여기 하나 요런 식으로 양쪽에 팔을 벌리듯이 양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끼고 여기에 보이는 요 구멍을 통해서 호복 고무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호복을 조절하게 되는 방식으로 가지고 있고, 요렇게 장전을 하고 여기에 있는 장전바 릴리즈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작동성은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한쪽만 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눌러서 작동하는 방식. 양쪽 다 있다는 거. 이쪽에도 버튼이 있고 이쪽에도 버튼이 있다는 것, 요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좌수 우수 다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장치들은 오른쪽 왼쪽에 다 포함을 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톡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416C 스톡 같이 이렇게 옆으로 접는 방식이 아니고 뺐다 꼽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길게 뺐다 꼽을 수 있습니다. 뺄 때는 그냥 아무 버튼 없이 그냥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뺄 수가 있고, 접을 때는 요 하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접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다가 요거를 내가 요런 식으로 손으로 요렇게 누르고 이렇게 접는 방식입니다.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그리고 길이 조절은 1단, 2단, 3단. 네,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3단이 조금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3단이 조금 좁은 느낌이에요. 조금 더, 살짝 한 요 정도만 더 길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이트를 올리고, 이렇게 조준하는 방식. 예,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립입니다. 그립이 슬림해요. 기본적으로, 그 슬림 모터를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립이
우리가 흔히 아는 전동건 같은 경우는 이 그립이 상당히 뚱뚱하죠. 뚱뚱하기 때문에 이 손에 오는 그립감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가스 라이플에 비해서. 근데 이 제품은 슬림 모터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립이 상당히 얇습니다. 폭이 얇아서 앞뒤로는 조금 길지만 좌우, 그러니까 옆에 두께 폭이 좁기 때문에 그립감도 상당히 괜찮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픽커튼이 20mm 픽커튼이 레일 형태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메탈이기 때문에 메탈 형태의 픽커튼이 레일 규격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가지 방향 좌, 하, 옆 양쪽으로 이렇게 픽커튼이 레일을 장착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옵션들을 제공을 해요. 아래쪽에는 슬링을 장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슬링 고리를 제공하는데 이게 착탈식이기 때문에 떼서 옆으로 옮기면 될것 같아요. 다만 양쪽 옆에 있는 이 픽커튼이 레일의 이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빼서 옮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빼고 뭐 빼버려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양쪽 옆은 뺄 수, 이 나사를 풀어서 뺄수 있다는 거, 요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염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P5의 그 소염기의 아웃바렐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MP5에서 호환이 되는 여러 가지 사일런스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호환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점은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 아웃바렐이 사일런스를 좀긴 거를 꼽아가지고 뭐 이너바렐을 연장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SMG의 이 특색을 잃어버리는 거죠. 짧게 쓰려고 하는데 길게 늘려가지고. 그렇지만 이 앞부분에 챔버를 분리를 해서 챔버랑 이 아웃바렐을 분리를 해서 긴 사일런스를 달아서 긴 이너바렐을 쓰면은 조금 더긴 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사용자 유저의 환경에 자기들의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조금씩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칼라 파트는 이 핸드건용인 것 같아요. 핸드건용인데 이 핸드건용 안에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거꾸로 붙여 놓으셨어요. 거꾸로 붙여 놨는데, 좀 아쉽네요. 좀, 이건 좀 깎아서 좀 이쁘게 좀 붙여 놓으시면 좋겠는데, 보통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 같으면은 제가 이거를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걸 잘라버리고, 요 부분에 도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일런스를 달아서 사일런스에 도색을 해서 사용을 할것 같아요. 조금 이쁘지가 않네요. 배터리는, 이 뒷부분 스톡을 뽑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P5 전동건 같은 경우도 이 뒤쪽을 뽑아서 배터리를 장착을 하죠. 배터리를 장착을 할 때는 요 뒷부분 요 아래쪽에 있는 이 핀을 뽑아서 장착을 하는데 이게 손으로 안 풀립니다. 그래서 뽑기 위해서 공구가 필요해요. 바로 이 핀펀치와 이 공망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 손으로 좀 뽑아보려고 했는데, 손으로 안 됩니다. 이거 쓰다가 헐거워지면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손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탄창을 하나 대고, 네, 뽑았어요. 기본적으로 뽑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걸 뽑을 때 스톡을 뒤로 빼고 나서 핀을 뽑으십시오. 핀은 여기 뽑혔죠. 핀이 이렇게 뽑힙니다. 그러면은 뺄 때는 이렇게 살짝 들면서 빼면 돼요. 요 윗부분 보이죠? 요 윗부분이 걸리는 방식이에요. 위에, 여기 홈에. 걸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저도 지금 두 번째 뽑는 건데, 저도 처음에 해 먹었는데, 이렇게 핀을 뽑고 뒤로 빼면 절대 안 빠집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싹 들면서 이렇게 빼야 빠집니다. 예, 그점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뒤쪽에 요 배터리가 이 타미야 잭으로 제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전동건의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니까 수납할 수 있는 배터리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배터리를 몽창 다 가져왔습니다. 뭐 대부분 이런 거 쓰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런 배터리, 요런 짧은 배터리가 호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배터리. 그리고 긴 배터리도 있죠. 긴 배터리. 그리고 양갈래 배터리도 있고요. 양갈래 배터리도 있는데, 요런 짧은 것 중에서도 그 용량이 큰 배터리가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자석이 이렇게 붙네. 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요런 배터리들은 이런 식으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지금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7.4V짜리 이런 배터리도 상당히 잘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조금 11.1V인데 조금 용량이 큰 배터리 있죠. 이런 배터리도 좀 들어가긴 걸리긴 걸려요. 이 부분에서. 걸리긴 걸리는데, 세로로 넣었을 때도
세로는 안 들어갑니다. 가로로 넣었을 때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여기서 걸려요.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조금 이렇게 매듭 마감 부분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용량 큰 배터리는 별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1.1을 쓰실 분들은 이게 1100mAh짜리 이 정도 배터리가 아마 마지노선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7.4V 긴 봉 배터리 같은 경우도 들어갑니다. 무리 없이 들어가요. 근데 11.1V 배터리는 조금 더 두꺼운데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문제가 뭐냐니까. 자, 움직이죠. 예, 요런 식으로. 예, 이 봉 배터리를 사용을 할 경우에 이 장전바랑 이렇게 간섭이 생깁니다. 간섭이 생기는데 뭐 그거는 조금 조절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긴 봉 배터리는 추천 안 드립니다. 7.4V를 쓰실 것 같으면 이렇게 작은 스틱형 배터리 11.1V 1100mAh짜리 이런 거 쓰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양갈래 배터리, 봉 배터리, 수소 배터리라고 하죠. 흔히 말하기에는 이거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니까 못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4나 11.1V도 양갈래 배터리가 있죠. 가능하면 양갈래 배터리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뭐 제가 구멍 사이즈를 봤을 때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갈래 배터리보다는 이런 스틱형 배터리를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다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닫을 때도 이렇게 조금 힘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조금 조심을 해서 닫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소개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여기서 그 아티산에서 제공하는 이너바를 장착을 해야 되겠죠.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착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홉업 챔버를 분리를 하려면은 공구가 3개가 필요해요. 3개가 바로 이 엘렌치인데 1.5, 2, 2.5인치 이 3개의 엘렌치가 필요합니다. 저 만들 때 이거 왜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나사를 좀 통일해 주시면 좋을 텐데 아무튼 스톡을 일단은 이렇게 뒤로 빼시고요. 왜냐면 여기 나사를 풀어야 되거든요. 여기 나사를 여기 있는 이 나사를 풀어야 됩니다. 이 나사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스톡을 뒤로 빼고 2.5가 아니구나. 이게 몇이야? 이게 3짜리네요. 3. 3인치짜리 엘렌치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쪽 하나를 풀면 됩니다. 요거를 일단 풀고 이거 3. 예. 3짜리입니다. 사이즈 3인치.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을 이렇게 풀고 두 개를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나서 요 바닥면을 보면은 요 안쪽에 무드 나사가 하나 있습니다. 요 무드 나사가 보자. 여기 몇 인치야? 여기 무드 나사가 2인치짜리네요. 2인치짜리 무드 나사를 하나 풀어줍니다. 이렇게 풀면은 요 무드 나사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 보이는 요 무드 나사가 하나 나오고요. 예. 그리고 나서 요 안에 있는 이 고정핀을 뽑아야 되는데 누르지 않고요. 여기서 요렇게 텐션이 있거든요. 요렇게 텐션을 주면은 밑으로 그냥 요게 뚝 떨어지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뽑고 나면은 홉업이 그 아웃바렐이 통째로 빠져요. 바로 이게 홉업 챔버입니다. 이너바렐과 홉업 고무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요 부분 이렇게 빼면 될 것 같아요. 이 점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홉업 챔버를 교체를 할 때는 이 상부를 뜯어야 되죠. 상부를 뜯지는 않아야 되는데 뭐 이 나사 3개만 풀면은 빠지니까. 그리고 나면은 이 챔버가 고정되어 있는 요 무드 나사를 하나 더 풀어줘야 됩니다. 요 무드 나사는 1.5인치입니다. 근데 푸실 때 항상 이거를 잡고 이렇게 푸십시오. 요걸 잡고 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탱 튕겨서 날아가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저도 이거 지금 두 번째 풀고 있지만 이렇게 풀다 보면은 이게 빠져요. 여기 보이는 요 플라스틱 홈에 이 무드 나사가 고정되는 방식인데 이게 툭 날아가요. 왜 날아가느냐? 이 스프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텐션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있다가 탕 하면 이게 팍 날아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드 나사는 다 안 풀어줘도 됩니다. 어느 정도만 살짝 풀어주고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챔버가 분리가 됩니다. 챔버가 분리가 됐고요. 그러면은 그 아티산에서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추가한 요 옵션 호복 고무와 챔버를 장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장착을 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챔버를 분리하는 법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챔버를 분리를 하는 방법은 요 앞쪽에 있는 요 호복 이거 이너바렐 고정 부분을 앞으로 빼 주시고 여기 위에 있는 이 챔버 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너바렐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이 챔버 락을 손으로 탁 하면 요게 빠져요. 요런 식으로 생겨 있는데 요런 식으로 생겼죠. 요거 손으로 많이 제가 부러뜨린 적이 있어요. 이게 손으로 추운 겨울날 뽑다가 많이 부러뜨린 적이 있으니까 요거는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면은 요렇게 이너바렐이 빠지게 됩니다. 이너바렐이 빠지게 되면은 요 옵션 이너바렐을 장착을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기본적인 순정 이너바렐과 아티산에서 제공하는 이 튜닝된 옵션 이너바렐의 사이즈가 달라요. 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 제가 자료를 재보면은 기본적인 순정 이너바렐은 140입니다. 140이 조금 안 돼요. 한 140. 예. 140짜리 이너바렐이고요. 아티산에서 제공을 하는 이너바렐은 130짜리인데 자, 이렇게 하면은 요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길이 차이 이 정도 길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GNG 옵션 이너바렐이고 요거는 요 APC AeroArms의 APC-9K의 기본 순정 이너바렐입니다.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눈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안쪽에 이 마감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은 훨씬 좋습니다. 좋긴 하나 사이즈 차이가 있는 거는 뭐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는 예 아무튼 뭐 좀 아쉬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이즈가 아무래도 같으면 좋을 텐데 왜 사이즈가 다른지 그리고를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예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기왕 뜯은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예, 이건 나중에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챔버가 이거 혹시 좀 눈치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요. 이거 RS의 M45 챔버랑 똑같습니다. 예, RS 제품이랑 똑같아요. RS에서 나오는 특정 모델의 챔버와 똑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일단 제가 다른 부분도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옵션 호복 고무랑 옵션 바렐은 무조건 바꿔 주십시오. 왜냐면은 이 순정이 집탄이 상당히 안 좋아요. 해외 유저들의 리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때 리뷰에 상당히 안 좋아요. 그 뭐 10m, 20m, 30m 거리의 집탄 테스트를 했을 때 정말 집탄이 개판입니다. 왜냐면은 이 바렐이 되게 짧거든요. 짧아서 집탄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 더 심하겠죠. 근데 제가 이걸 뜯으면서 왜 집탄이 안 좋은지를 알게 된 게 RS가 집탄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이유가 호복 고무랑 챔버가 좀 거지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RS에서 나오는 호복 고무랑 챔버가 조금 아무튼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마 이게 지금 보통 제가 추정을 하건데 찾아보겠지만 이 호복 고무 누른 고무가 이게 그 기역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기역자로 돼서 플라스틱으로 그냥 누르는 방식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RS 거를 봤기 때문에 방식이랑 똑같을 거예요. 챔버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호복 고무에 눌러주는 이런 면이라든지 이런 게 좀 조금 약간 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집탄이 안 좋을 겁니다. 아무튼 뭐 그거는 그거고 일단 다시 챔버를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일자 홈이랑 요거랑 요거 맞춰서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돼요. 조립은 간단합니다. 요렇게 하고 요거 아까 제가 잘 부러진다고 했죠. 요 가운데 센터 딱 맞는지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딱 꼽으시면 돼요. 그럼 이게 안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거 이너바렐 고정용 요거를 꼽으시고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스프링을 먼저 꽂고 예, 요거를 꽂는데 무드나사와 요 홈이 일직선이 가게끔 이렇게 고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텐션을 주고 조아주시면 됩니다. 조아주실 때 자, 너무 세게는 쪼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예, 걸리적거림 없이 돌아갈 정도로만 쪼아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눌렀을 때. 너무 세게 쪼으면 이너바렐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움직여요. 예, 이게 제대로 안 움직이면 이 급탄 불량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고, 장착은 의외로 제가, 쉽습니다. 요 챔버, 그러니까 급탄이 되는 부분이 아래쪽으로 향하게끔 이렇게 장착을 하고요. 요거를 그냥 여기 살짝 걸어주시면 돼요. 걸어주시고 넣고, 요게 살짝 유격이 있거든요. 이렇게 넣고, 요게 이렇게 움직여요. 챔버가. 그럼 얘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그 구멍이 있을 겁니다. 들어가네요, 이놈아. 예. 요렇게 하면 여기 얘가 들어가요. 요렇게. 이렇게 깔짝깔짝거리면은 힘을 안 줘도, 어휴, 밑으로 너무 빨리 빼버려가지고, 요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 밑에 손으로 받치고요. 이렇게 깔짝깔짝거리면은, 예, 요 자동으로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정이 된 거고요. 고정이 되고 나면은, 무드나사 하나를, 2인치의 무드나사 요 부분을 고정을 해 주시고요. 고정을 하고 나서 양쪽 옆을 고정을 해 주시면 끝납니다. 간단해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예. 그러면은 챔버 조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너바렐 교체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간단하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 영상이 보기 불편하시면은 그 아티산 홈페이지, 아티산 유튜브 채널에 이너바렐 챔버 교체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예, 그거가 좀더 영상 퀄리티가 높죠. 저는 제가 직접 편집을 하는데 좀 퀄리티가 많이 낮으니까요. 예, 그거 보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호복고무랑 챔버 세트도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바로 게임에 투입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로 집탄을 테스트를 한번 하러 야외로 나가서 집탄 테스트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탄 테스트를 하면서, 7.4V와 11.1V의 반응 속도 테스트도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와서 마지막으로 이 아재가 이 제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들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오시죠. 야외로 집탄 테스트를 하러 나왔습니다. 장비를 가지고 나왔고, 일단 오늘 야외에서 테스트를 할 내용은 실제로 제가 지정된 거리에서 집탄 테스트를 할 거고요. 집탄 테스트를 할 거고, 제가 이제 집탄 테스트를 할때 모든 집탄 테스트에 뭐 포함을 시키지는 않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유료 광고다 보니까, 제가 좀제 손에 그 능력이 아닌 이 삼각대, 이 총을 여기다 거치를 하고 격발할 거예요. 격발해서 최대한 좀 객관적인 집탄 테스트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객관적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야외라서 정확한 집탄 테스트를 하려면은 뭐야, 실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뭐 제가 실내에서 뭐 흔히 얘기하는 교정거리에 긴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야외 사설 레인지에 나와서 테스트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첫 번째 이제 집탄 테스트는 흔히 우리가 아는 10m 기준입니다. 10m 기준으로 테스트를 할 거고, 예, 10발을 격발을 했습니다. 10발을 격발을 했고, 실제 타켓을 보니까
예? 실제 타켓을 보니까 일단 제가 고정을 하고 쏘다 보니까 저 위치, 예, 격발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거치대를 조금 더 멀리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테스트할 거리는 흔히 우리가 게임에서 사용하는 그 교정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격발 테스트를 한 그 10m의 그 두 배의 정도 되는 거리죠. 그리고 지금 제가 거치대 거치라고 가늠새 가늠자를 맞춘 상태에서 조준을 해서 저 좌탄이 났는데, 제가 우탄이 나도록 살짝 우측으로 꺾어서 조준을 하고 격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대를 일단 고정을 시키고, 한, 보자, 가서 봅시다. 요 타켓은 아닙니다. 이 타켓은 제가 박스 꺼내다가 찍힌 자국이고, 아까 전에는 한 요 정도의 그 에임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잠깐 옆으로 옮겼거든요. 옮겨서 요 정도 집탄. 예. 그러면은 한 번 더 멀리 가서 격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엄청 먼데. 일단 저까지 할지를 모르겠네요. 일단 조금 멀었어요. 이렇게. 자, 조금 더 멀리 와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게임에서 하는 교정 거리에 뭐라고 해야 되나, 거의 긴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 10발 정도 쏴 보겠습니다. 좌탄이 가는 것 같네? 바람이 좀 부니까 이게.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조금 이쪽으로 좀 많이 퍼졌네요. 근데 뭐 생각보다 집탄은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 테스트 할 거는 연사람 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연사는 제가 두 번째 테스트 했던 그 거리로 가서 연사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테스트 했던 거리에서 연사를 쏘되 거치대에 거치를 하고 쏘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를 한번 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거치하고 조금 전에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 집탄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집탄이면은 일단 타켓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일단 이게 아마 아까 여기 요 부분이 아마 그 10 정도 거리에서 쐈던 거고, 그리고 이 정도 거리에서 쐈던 거는 제가 요 정도 여기가 약간 그 삼각대를 옆으로 좀 돌렸죠. 돌려서 이렇게 쌓은 거고, 제일 먼 거리에서 쌓았던 거는 아마 이 하탄도 나고 위에도 나고 이 바람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좀 퍼졌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집탄. 그리고 우리가 흔히 게임에서 많이 그 교전용으로 하는 거리에서 연사를 쐈을 때는 여기 연사 상당히 괜찮게 뚫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 생각보다 의외로 괜찮은 집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좋았던 점이 제가 다른 날 집탄 테스트를 할 때보다 야외에서 따뜻해요. 바람도 안 불고 생각보다. 아까 쏠 때는 잠깐 바람이 불었는데. 그러면은 7.4V, 11.1V일 때 단발, 연발 반응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4V 단발.
연발. 11.1V일 때 단발입니다. 연발. 야외로 나가서 집단 테스트를 했고, 야외에 나가서 테스트를 하는데,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안 불었어요. 안 불었고, 이번에 집단 테스트는 제가 이제, 에어소프트건을 바이스에 물려서 테스트를 했죠. 테스트를 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손을 잡고 쏘는 것보다는 집탄의 영향도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또 뭐 장점만 있을 수도 없고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죠.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그 에로암즈라는 중국의 이제 홍콩인 것 같아요. 홍콩의 회사가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매뉴얼도 그렇고 호버 챔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얘의 기어박스 같은 경우도 이 설명서에 보시면 나옵니다. 설명서에 보시면은 기어박스가 나와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일부러 안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어박스, 전자회로가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로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단발이나 연사나 이런 반응 속도라든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 전자회로가 뭐냐? 바로 RS에서 나오는 ECF에서요. 그 전자회로가 달려있어요. 기어박스 통째로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기어박스는 RS의 2형식 전동권에 들어가 있는 그 전자회로 기어박스가 달려있습니다. 이 사진에 띄워드릴게요. 이게 달려있고, 챔버 역시 RSM45 제품의 챔버가 장착이 된 걸로 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RS가 이 회사랑 같은 회사든지, 이 회사가 RS랑 같은 회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은, 에로암즈에서 RS의 기어박스랑 챔버를 OEM 받아가지고, 이 총에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 것 같아요. 근데, 모터 역시 슬림 모터를 채택하고 있듯이, 이거 슬림 모터도 RS에서 나오죠. 이 슬림 모터도 RS에서 나오기 때문에, 모터, 그립, 기어박스, 챔버가 모두 RS 제품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게 아니고 RS 제품이에요. 그래서 RS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에요. 예.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이제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문제가 뭐냐니까, 자, 탄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보통 우리가 탄창을 할 때 누를 때 이렇게 자유낙하가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손으로 뽑아야 돼요. 근데 셧탄창 같은 경우는 좀 나아요. 근데 미드캡 탄창도 자유낙하 안 됩니다. 근데 뽑고 누는 데는 괜찮습니다. 근데 롱탄창 같은 경우는 뽑고 누르고 손으로 빼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아이고. 예. 생각보다 힘듭니다,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탄창은 플라스틱이라서 탄창을 가공을 하든지 얘를 가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유낙하를 시키려면은 요 안쪽을 조금 갈아내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탄창을 갈아내든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안쪽을 좀 갈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안쪽을 좀 갈아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 뭐냐니까, 탄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릴리즈 버튼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이쪽에 긴 메인 릴리즈 버튼을 누르면은 탄창이 잘 빠져요. 근데 이쪽에도 작은 릴리즈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자, 이렇게 사용을 하죠. 쓰다 보면은 탄창을 교체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쪽을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빼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탄창을 자꾸 쏘다가 요 옆에 버튼이 있으면 이걸 누르고 이렇게 뺄 수 있어요. 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요 손은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있겠어요. 이걸 누르면 탄창 안 빠집니다. 이게 엄청 힘들어요. 탄창 빼는 게 잘 안 빠집니다. 자, 다른 탄창도 약간 탄창을 꺾어야지 빠집니다. 왜냐? 바로 요 안쪽에 있는, 여기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요 안쪽에 있는 기역자로 된 고리가 요 탄창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요 부분을, 요렇게 여기 있는 요 부분을 기역자로 된 고리가 잡고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 고리가 이까지 올라와 버려요. 요렇게 올라오죠. 근데 이쪽 거를 누르면은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고리가 걸려서 안 빠지는 거. 그래서 요 부분을 살짝 갈아내면은 해결은 될 것 같아요. 요런 아쉬운 점. 그리고 자, 장전 네발 잠겼어요. 그러면 요쪽에도 이쪽에도 버튼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이쪽을 누르면은 이렇게 잘 돼요. 근데 이쪽을 누르면은 엄청 힘들어요. 이렇게. 예, 요런 거. 아마 새 제품이지 않을까, 새 제품이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쓰다 보면은 조금, 뭐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예요. 이거 유격이 너무 심합니다. 좀 심해요. 여기 유격이. 이런 유격이. 그래서 요 안에 뭔가 철판을 좀 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이런 스톡이 우리가 옵션 스톡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옵션으로 교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뒷부분 이 스톡 패드도 이 보면은 여기 무드나사를 풀어서 뽑을 수가 있어요. 보면 조금 더 긴 거를 단다든지 아니면은 M4 스타일 좋아하는 분들은 M4 스타일을 단다든지 이런 식으로 옵션이 있는데 일단 요 유격이 심하다는 거. 이 유격도 아마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요거는 제가 이거를 뽑고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뽑고 말씀을 드릴게요. 배터리 넣는 부분을 뽑았어요. 뽑았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 뒷부분에 이게 좌우로 움직여요.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요. 예, 요런 유격 이런 아래 위로도 움직이지만 이 좌우로 움직입니다. 이 그 조립을 할 때 이거 센터를 정확하게 안 맞추면 조립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에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앞에 설명드려야 되는데 제가 두서 없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 기어박스가 RS 제품이라고 했죠. 바로 이 RS 같은 경우 좋은 점이 뭐냐니까 퀵 스프링 가이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RS가. 그래서 뒤에서 요건 육각을 여기 몇 미리야? 예, 6mm 짜리 네요. 요거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예. 요런 식으로 하면은 예. 자, 스프링을 바로 이 방식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탄속 조절이 용이하다는 거겠죠. 예. 이거는 정말 게임을 뛰는 유저들 입장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 퀵 스프링 가이드 방식이냐 아니라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게이머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 점, 요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얘기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조립을 해야겠죠. 요런 식으로 조립을 다 했고요. 예, 요 정도의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큰 메리트가 있는 것들은 제 개인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은 뭐냐니까 기본적으로 챔버 부분은 RS의 제품의 챔버를 혜택하고 있기 때문에 집탄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요거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제가 에어소프트 입문하고 두 번째 구매했던 제품이 RS의 AM003 제품인데 튜닝한다고 엄청 손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나 이런 데이터를 얻은 게 있으니까 그 베이스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기어박스도 RS 기어박스기 때문에 이 튜닝하는 법들이 시중에 구글링을 해보시면은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단발이라든지 이런 심 세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기어를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세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터 같은 경우는 좀 제약사항이 있어요. 이 슬림 모터를 쓸 수 있는 제품이라서 슬림 모터만 써야 되는 이런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모터는 아마 교체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장착할 수 있는 요런 장점, 그리고 퀵 스프링 방식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재TV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APC 9K라는 새로 나온 이 SMG 전동군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 제품을 이 리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대여를 해주신 아티산 인더스트리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거를 안에서 뜯어가지고 뭐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대여한 제품이다 보니까 2주간 대여를 하고 돌려드려야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상태로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만져보고 싶지만 조금 아쉬운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매를 해서 아마 물고 뜯어볼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아재TV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이 아티산에서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APC 9K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게임도 없으시고 어디 나가서 뭐 총도 못 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조금만 더 참았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도 지나가고 다시 즐겁게 게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